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새만금이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 조선과 자동차 협력업체들이 대통령 방문에 맞춰 조선과 자동차 산업을 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내년부터 6년 동안 새만금 내부용지 매립을 이끌어갈 새만금 개발공사가 오늘 군산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북대 총장 당선자는 재정 확충과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 해결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새만금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들면 새만금이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거듭나고 내부 개발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전북을 방문한 것은 지난해 취임 이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선포식이 새만금을 명실공히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선포하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만금의 태양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입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새만금 일대에 원전 4개와 맞먹는 4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오는 2026년까지 민간 자본 10조 원 등을 투입해 조성할 예정입니다. 향후 10년간 100개 기업 유치 및 창업, 일자리 10만 개 창출, 25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북이 덴마크처럼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성장할 좋은 여건과 환경을 갖고 있다며 관련 기업과 기관의 설치, 그리고 조선 기자재와 해양 플랜트, 탄소산업 발전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만금에 새롭게 조성되는 태양광과 풍력발전단지에 관련 제조업체, 연구시설, 실증센터를 설치하여 재생에너지 기술력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재생에너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새만금이 그 중심이 될 것이라는 말로 축사를 마쳤습니다. JTV 뉴스 송창용입니다.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 못지않게 새만금의 비전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작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개막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3020 계획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실행되면 새만금 개발도 가속화할 거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발전소익 일부를 용지 조성 등 새만금 내부 개발에 재투자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새만금 면적의 9.5%에 이를 만큼 방대한 규모다 보니 우려 또한 적지 않습니다. 30년이 다 된 새만금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발 방향이 변경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해 대통령이 새만금을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실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그 절차적 문제와 함께 과연 이 정부가 새만금에 대해서 전북도민의 간절한 꿈을 이해하고 있는지. 사업 내용과 규모에는 차이가 있지만 2016년 7월 산업부의 태양광 설치 계획 당시 개발청과 전라북도는 전력 생산 효과가 적고 새만금 전체 개발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환경단체들도 전북 환경운동연합은 개발과 환경 공존의 비전을 제시했다며 환영을 한 반면 전북 녹색연합은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자 전시성 사업이라고 폄하했습니다. JTV 뉴스
이승환입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에도 탈출구를 찾지 못한 군산 지역 조선과 자동차 협력업체들이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 집회를 가졌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중요하지만 고사 직전에 놓인 조선과 자동차 산업을 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김진형 기자입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시장 주변도로 대통령 일행이 탄 차량이 지나가자 조선과 자동차 협력업체 직원들이 지역 경제를 살려달라는 절박한 외침을 담은 피켓을 흔듭니다. 국무총리와 부총리의 잇따른 방문에도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며 이번엔 대통령이 직접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전 직원들이 앞으로도 생존권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도 떠날 준비를 하고 있고. 대통령님, 조선소를 꼭 살려주세요. 군산 50도가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꼭 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협력업체들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위기에 처한 조선과 자동차 산업이 최우선 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비칩니다.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조선, 그다음에 그 자동차 업종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최우선이죠. 오늘 집회에는 조선과 자동차 등 협력업체에서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벼랑 끝에 놓인 협력업체들은 자신들의 절박한 외침이 대통령에게 전달돼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새만금 내부를 주도적으로 매립할 새만금개발공사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더디기만 한 내부 개발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조제 착공을 시작으로 27년이 지난 새만금 개발 사업. 여전히 내부는 묻이 아닌 물에 잠긴 곳이 많습니다. 바다를 메워 땅으로 바뀐 면적은 매립을 계획한 291제곱킬로미터의 12%인 35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매립을 대부분 민간 투자에 의존해왔는데 투자 위험 때문에 선뜻 투자에 나서는 민간 사업자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용지 매립을 민간이 아닌 공공투자로 주도할 새만금개발공사가 군산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당장 내년부터 6년간 1조 1천억 원가량을 들여 신항만 안쪽에 국제협력용지 6.6제곱킬로미터를 메웁니다. 매립한 땅은 새만금을 상징하는 수변도시로 만들 계획입니다. 바다를 육지로 만들고 그 육지에 도시를 건설하고 도시에 사람과 기업들이 모여들게 하는 것. 그래서 새만금이 혁신성장을 선도하며 재생에너지 사업과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등 관광 레저 사업 같은 부대 사업도 추진합니다. 부대 사업으로 얻어진 수익은 용지 매립과 개발에 다시 투자하게 됩니다. 정부는 1조 1,500억 원인 새만금 개발공사의 자본금을 3조 원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정부도 여러 가지로 지원하겠습니다. 추가 출자와 사업 인허가의 지원, 기반시설 조기 구축 등 아낌없이 돕겠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 출범으로 새만금 내부 개발에 속도가 붙을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이처럼 새롭게 출범한 새만금 개발공사가 주거래 은행을 선정할 때 지방 은행을 차별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개발공사의 주거래 은행을 선정 항목이 대형 은행에 유리하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전주를 찾은 최정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기관의 지역 재투자를 강조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그리고 상공인들을 적극 발굴 육성하고 또 지역 내 서민금융 지원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만금 개발공사가 주거래 은행 선정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의 주거래 은행 선정 점수는 총 85점으로 이 가운데 계량적 항목은 45점인 반면 비계량적 항목은 40점에 불과합니다. 대형 시중은행은 자본금이 많기 때문에 계량적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지방은행은 지역인재 채용 같은 사회공헌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는데도 비계량적 항목이 40점에 그쳐 주거래은행 선정 때 차별을 받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지방은행의 불리한 구조인 만큼 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새만금개발공사의 주거래은행이 지방은행의 선정들에 대해서 가점을 더 준다고 한다면 지역의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중소상공인이나 또는 서민들에 대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서 더 훨씬 더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호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사 측은 지방은행 차별 논란에 대해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평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유불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직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개발공사의 주거래은행 선정 때 지역 재투자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이 얼마나 반영될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전지공장 생산직 근로자를 대거 전환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전지공장은 경기 침체 심화로 물동량이 줄면서 트럭 수요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트럭 생산라인 근로자 가운데 70여 명을 광주와 울산 공장으로 200여 명은 전지공장 내 버스 생산라인으로 전환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전주와 김제를 연결하는 지방도 716호선의 국도 승격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간선도로인 지방도 716호선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선 왕복 6차선으로 확장해야 하지만 2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 부담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가 지방도 716호선을 국도로 승격해 예산을 지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주 효천지구와 삼천동을 잇는 교량이 내년 말까지 설치됩니다. 전주시는 행정 절차가 끝나는 대로 내년 말까지 사업비 120억 원을 들여 왕복 6차로 규모로 효천지구와 삼천동 용리로를 잇는 교량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량 완공 시기인 내년 말은 효천지구 공사가 이미 끝난 뒤인 만큼 이중 공사로 인한 예산 낭비 논란과 입주민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역 거점 대학인 전북대가 차기 총장을 선출했습니다. 총장 당선자는 재정 확충과 교육 여건 개선,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 해결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10년간 등록금이 동결된 전북대의 재정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재정 악화는 교수 연구 부실과 학생 교육 여건 악화로 직결됩니다. 총장 당선자가 정부 재정지원사업 유치와 발전기금 확충에 힘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학생들의 가장 큰 걱정인 취업 문제 해결에도 총장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취업 프로그램을 연계시켜서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래된 강의실이나 낙후된 시설들을 빨리 개선시켜서 학생들 교육 여건이 더욱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후보 간의 고소고발과 네거티브 등으로 골이 깊어진 갈등과 반목을 빠른 시일 내에 치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공약을 실현하고 더 나은 전북대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통과 화합이 우선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된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또 저희도 선거 규칙과 관련된 권한 소송을 취하하면서 우리 대학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키겠다. 빨리 공부하는 대학으로 만들자. 전북대는 지난 10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학 브랜드 가치는 저평가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약대 유치와 한스타일 캠퍼스 조성 등 성장 동력의 틀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발전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총장 당선자는 이를 위해 단과 대학으로의 분권과 재정 부총장제 신설 등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했습니다. 연구비 수주. 기획 전문가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 수준에서 우리 대학을 키워나가야지 이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기존의 교수들 머리로는 그 자기 분야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전북 발전을 위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도 지역 거점 대학 수장으로서 차기 총장이 신경 써야 할 대목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시도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현 정부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대2에서 7대3으로 늘리기로 하고
현재 11%인 지방 소비세율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려 2020년에는 21%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민조례 발의권 보장과 대통령 시 도지사 간 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 시도의회 의장의 사무처 직원 임용권 등의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내놨습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분할되거나 합병 또는 지목 변경된 토지 3만 1,700여 필지에 대해 내일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합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다음 달 29일까지 해당 시군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식품연구원이 오늘 업무 협약을 맺고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과 식품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를 위해 식자재 유통 시스템 선진화는 물론 휴게소에 적합한 식품위생 점검 체계를 개발하고 품질 검사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성당의 성모 마리아상에 낙서를 한 혐의로 34살 안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 28일 전주시 효자동의 한 성당에 있는 성모 마리아상의 눈을 붉은색 마카로 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안 씨는 지인이 계속 성당에 다니라고 권유해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진섭 정읍시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선거법에 규정돼 있는 문자메시지 발송 횟수를 초과해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시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은 전주 13.2도, 장소가 10도에 그치면서 일부 지역이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주 7도 등 2도에서 7도로 오늘만큼 쌀쌀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1도에서 14도로 평년보다 4도가량 낮겠고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낮아 춥다가 금요일부터는 차츰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